안녕하세요. CWIE Part A 이론 수업 Chapter 4 Weld Joint Geometry and Welding Symbols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보시면은 Chapter 4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나오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The determination made about welding specification or part of the design or project engineer's responsibility and so too or joint design and joint selection. 그래서 결정하는 거, 그 결정상을 만드는 거 뭐에 대해서요? welding specification, 그 용접 스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그 책임인데, 그리고 joint design, joint selection도 뭐 엔지니어랑 뭐 디자인 엔지니어가 하는 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뭐 용접 검사원도 어쩌저쩌고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웰디드 조인트 여기 보시면은 웰디드 조인트에는 There are five basic joints used in the weld metal fabrication. 종류가 나오는데 다섯 개의 기본적인 조인트가 있는데요. 용접하는 데 있어서요. 버트랑 코너 조인트랑 T 조인트랑 랩 조인트랑 엣지 조인트가 있대요. 엣지 조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조인트가 있고 요거 시험에 나와요. 조인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나와서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하나가 이제 필렛 조인트로 나와서, 필렛 조인트라고 여기 없죠? 필렛 웰딩이라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필렛 조인트라는 것은 없다. 필렛 웰딩이 있을 뿐, 조인트는 없다. 그리고, 쭉 보시다가, 웰디드 조인트의 조인트 루트, 그리고 페이스, 루트 페이스, 루트, 에지, 루트 오프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런 것을 벗 조인트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벗 조인트는 요렇게 생긴 거고 코너 조인트는 요렇게 코너에다가 맞춰 놓은 거고 T 조인트는 이렇게 T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는 걸 T 조인트라고 하고 랩 조인트는 요두 개를 포갠 거 겹쳐 놓은 것을 랩이라고 하고요. 엣지 조인트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엣지가 형성되는 것을 엣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이런 건 J그루브, 이거는 베벨그루브, 플레어 베벨 이렇게 알진 거예요. 이런 걸 플레어 베벨, 이거는 플레어 V그루브, 얘는 U그루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스퀘어 그루브, 얘는 에지, 그리고 V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여기 뭐 그루브 페이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보실게요. 입체형 형상으로 여기를 루트 페이스 앤드 그루브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이 그루브나 아니면은 이렇게 맞대기 그냥 해놓은 거 개선 안친 거에서는 뭐 루트 페이스 그루브 페이스 요거를 판별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다른 그림으로 요런 걸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이쪽을 처음으로 용접한 부분, 이쪽을 루트, 요 날을 에지라 그러고 요 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초층이라고요. 용접을 처음 떼우는 곳 초층이라고 하고 루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면을 개선을 친 면을 그루브 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그리고 여기는 그루브 페이스
이런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데, 개선을 이렇게 쳐놓고, 얘는 V 그 베벨 그루브죠. 그래서 그루브 앵글을 이렇게 된 것을 그루브 앵글이라고 하고요. 반 잘라서 이렇게 된 것을 베벨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depth of 베벨을 이렇게 알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depth of 베벨이고, 여기는 뭐 그냥 베벨을 안친 거죠. 마찬가지로 요까지가 depth of 베벨이고, 그루브 앵글, 베벨 앵글, 여기는 그냥 모재 상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접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그, 슬롯 웰드, 스터드 웰드, 필렛 웰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플러그 웰드는 이렇게 원형으로 뚫어서 거기를 채우는 거고, 슬롯 웰드는 원형이 아닌 조금 타원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롱게이티드, 조금 늘어지게 이렇게 한 것을 슬롯 웰드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구멍을 뻥 뚫어놓고 거기다 용접을 채우는 거, 그거 형태는 비슷하지만 요 구멍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분하실 줄 알면은 참 좋은데요. 요 백웰드랑 백킹 웰드를 구분할 줄 아시면은 시험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씩 읽어보면은 그루브 웰드 메이드 비포 웰딩 아더 사이드니까 그림이 얘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죽어있죠.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요두 그림의 차이점은 얘는 여기가 살아있고 여기가 죽어있다. 즉, 얘를 용접한 다음에 윗면을 먼저 용접한 다음에 백가우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용접을 했다. 그래서 용접 순서는 1번, 얘는 2번. 반대로 요 백킹 웰드는 얘를 1번으로 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윗면 용접을 한 거죠. 그 용어가 달려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요 아랫면을 나중에 용접하는 것을 백웰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용접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모재 쪽에서 결함이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를 백가우징으로 백지핑으로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슉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를 뒷면을 용접하는 것을 백웰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초층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SMAW나, 아니면은, 다른 용접, 뭐, GM도 그렇고요, FC도 그렇고, 요, 초층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중력에 의해서 용접을 하다 보면은, 용접 샘물이 굳기 전에 중력에 의해서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요, 백 부분이, 루트 부분이, 형성이 잘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일단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킹을 쭉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백가우징이나 백지핑으로 쭉 이쁘게 드레스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윗면부 여기를 용접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백킹 웰드. 차이점은 백웰드랑 백킹 웰드의 글씨의 차이점은 요 ing밖에 없지만 순서가 다르다. 다시 한번, 얘는 백웰드는 백웰드가 여기 윗면이 1번이 되고 아래 백웰드가 2번이 되지만 백킹 웰드는 백킹이 1번이 되고 윗면이 2번, 요 순서대로 용접을 하는 게 되겠다.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트에다가 용접을 이렇게 한 거, 뭐 비드 온 플레이트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죠. 서페이스 웰딩이라고 하는데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여기를 페이스 레인포스먼트라고 하잖아요.
딱 선을 그어보면은 요 선에 맞춰서 모재의 탑면이랑 모재의 바텀면이랑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은 그러면 여기가 조금 키워볼게요.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죠. 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거기를 뭐라 그러냐? face. 요쪽이 face잖아요. face reinforc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요. 이 아래쪽 튀어나온 부분, 용접을 하다 보면 얘는 지금 백웰드를 한 거죠. 그래서 reinforcement가 두 개가 생겨요. face 부분에 하나, back 쪽에 하나. 그래서 얘도 reinforcement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바로 백웰드에 reinforcement인데 백웰드도 엄연히 걔도 용접입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도 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요 면처럼 똑같이 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페이스 reinforc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요 부분을 웰드 페이스라고 하고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여기도 웰드 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요거는 백킹 웰드죠. 백킹 웰드에서 이게 살아있었을 때, 이 부분을 루트라고 하고, 날려버리고, 윗면을 용접했으니까, 이 부분을 요 윗면부의 용접부의 웰드 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양 사이드 부분이요. 우리 언더컷이 잘 생기는 그 부분을 바로 웰드 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명칭도 시험에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V그룹으로 싱글 V그룹으로 그냥 용접을 했을 때요 뒷면에 요 웰드 백이 아주 이쁘게 잘 형성이 됐죠? 요 부분을 웰드 루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루트 서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윗면이 페이스죠. 근데 여기 백웰드나 백킹 웰드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냥 루트에 대한 reinforcement고 요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은 페이스 reinforcement가 되겠죠. 요 그림을 아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필렛 웰드의 형상도 잠깐 보시죠. 요게 T 조인트에다가 요 옆에 필렛 웰드 해놓은 거잖아요. 요 부분이요. 요 길이. 요거를 레그라고 하는데 레그가 무엇이냐?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각장입니다. 레그가 한글로 각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웰드 페이스가 되겠고, 이 끝단부 언더컷이 생기는 부분을 웰드 토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접 자체를 필렛 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렛 웰드의 텀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루브 웰드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용접부를 V 개선으로 한 다음에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백 웰드를 한 거죠. 백킹 웰드가 아니라 백 웰드를 해놓은 건데 그때 여기를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을 치고 용접을 하니까 모재를 용접이 녹여버리면서 이렇게 용접부가 생기는데 이 모재와 용접부의 이 선이요. 경계선. 그 부분을 바로 웰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개선부랑 용접이 되면서 이 부분 말고 이렇게 개선부에 생기는 이 라인을 퓨전 페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요 퓨전 페이스와 웰드 인터페이스의 사이의 거리를
depth of fusion, 퓨전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퓨전의 깊이, depth of fusion. 요거 세 가지, 요거 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요 개선을 친 다음에 용접을 했죠. 그래서 좀 어두운 회색 부분을 웰드 메탈 에어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을 먹은 부분, 여기는 모재죠. 베이스 메탈. 근데 좀 연한 회색 부분을 heat affected zone 해서 HAZ라고 하죠. Z. 그 부분을 해즈라고 해서 여기를 연한 회색을 해즈라고 하고, 요 조금 어두운 회색을 웰드 메탈 용접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Which non-destructive test method uses sound energy as a proving medium? 그래서 어떤 NDE 방법이 사용을 하나요? Sound energy요. 소리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을 proving medium으로 선택을 하나요? 그 말인즉슨 ND 중에서 소리를 이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당연히 UT죠. 울트라소닉 테스트,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초음파가 소리죠. MT는 자성을 이용하는 거고, RT는 방사성, PT는 캐필러리 액션,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풀어볼까요? 밴드 테스트 in 웰더 퀄리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밴드 테스트는 이제 서브스티튜드 바이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사 검증 시험 웰더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밴드 테스트 하라고 했는데 밴드 테스트 보통은 이제 딴 거를 다른 ND를 하고 그 ND를 안 하고 요 밴드 테스트로 대체를 하는 거죠. 요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용접사 퀄리피케이션 하는데 그 용접사의 기량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ND를 합니다. 대신에 그 NDE를 다른 요 밴드 테스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CWI 파트 B에 4장이 아니라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아넥스 4번에 봐도 요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ND를 하면은 밴드 테스트를 대체를 할수 있다. ND를 밴드 테스트로 대체할 수 있다. 요런 거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요 WIT에서 밴드 테스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서브스티튜트를 쳐볼까요? 서브스티튜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안 찾아지면은 한번 ND 섹션으로 가볼까요? ND 섹션은 여기서 9장에 WIT에서 9장 쪽에 나오는데 9장이 아니라 10장인가요? 10장에 보시면 Visual Inspection and Other ND Method 해서 10-12페이지로 가보실게요. NDE 쪽으로. NDE 쪽으로 가서. RT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그냥 RT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RT를 뭐 밴드 테스트로 대체한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RT가 뭐 여기서 설명은 못 찾겠고, 이 문제에서 답은
RT입니다. Radiographic Testing. Radiographic Testing, RT가 요 밴드 테스트로 대체를 할수 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